이런 날씨에도 모기가 있어? 아씨! 나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성이라 고맙긴 한데 잠을 방해한 죄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! 어?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. 네 피를 빨고 싶다. 목욕은 했지? 아, 뭐야. 모기인 줄 알았네. 모기? 인간들이란. 이 몸은 모기가 아니라. 아이씨, 그걸 어디다 뒀지? 저기, 뭐 찾는 거라도? 그거야, 그거. 빠따. 야구방망이. 잠깐! 빠따라니!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. 아, 여기 있다. 참나. 이런 작은 원룸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. 아니야! 나는 도둑이나 그런 게 아니야! 아, 다들 그렇게 말하곤 해요. 누가? 네, 맞아요. 전 도둑이에요. 라고 하겠어요? 잘 들어봐. 그러니까 나는 뱀파이어야, 뱀파이어. 뱀파이어 알지? 아, 아닐걸요? 당신은 이제 다진 고기야. 이 자식이! 지금 고귀한 내 혈통을 능욕해? 용서! 정신이 좀 들어요?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세요? 물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큰 중죄는 맞지만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? 응? 아,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이거저거 여쭤볼 게 좀 있어서. 혹시 몰라서 손발을 묶어놓은 거니까 별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혹시라도 수 틀리면 뭐 그럴 일은 없길 바랍니다. 서로 피곤하니까. 아무튼 자, 첫 번째 질문. 본인은 진짜 뱀파이어입니까? 뭐라고? 이 자식 지금 내 말을 의심하는 거야? 아, 안 되겠다. 오늘 그냥 후닥거리 한번. 아, 아닙니다. 농담이요, 농담. 재밌네요. 근데 또 하면 재미없습니다. 아,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422개의 질문에 전부 답을 하시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네. 이제 믿어주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. 또 뭔데요? 뱀파이어의 약점으로 알려진 것들이 몇 개 있죠. 십자가라든지 은탄환이라든지. 하지만 아쉽게도 전 종교도 없고 은탄환도 없어서. 설마... 마침 지금 시간은 6시. 동향으로 난 이 창문에서 쏟아지는 햇빛에 다 바스라진다면 당신은 진짜 뱀파이어가 맞는 거고, 멀쩡하면 바로 시민에 의한 체포를 하겠습니다. 잠깐, 동트는 시간의 햇살은 정말 치명적이에요. 궁금해하시는 건 전부 대답해 드렸잖아요. 너 같으면 믿겠냐? 120년을 넘게 사람의 피를 빨아오다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바람에 유럽에 남아있지 못하고 한국까지 건너왔다는 말을? 정말이에요. 저 그때 끄는 여객선 티켓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정작 넘어오고 나니 사람들이 마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피를 못 빨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마늘을 입에도 안 대는 날 발견했다고? 네네네, 맞아요. 인종차별이 아니라 제가 마늘을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그런데 당신에게선 마늘 냄새가 전혀 안 나서. 그럼 더더욱 살려둘 수 없잖아. 흡혈귀는 괴물이니까. 인간을 약보지 마라, 이 괴물 자식아! 기절해버릴 정도로 햇빛을 싫어하다니 진짜 뱀파이어가 맞나 본데? 괴물치곤 멘탈이 참 약하네. 좋은 연구 대상이 되겠어.